캘리브레이티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보정이 끝난 거야? 아니 내룸 상태가 지금 어떻게 개판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 와! 내 룸이 이렇게 찍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정입니다. 보면 뭔가 방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좀확 갈아엎었다고 해야 되나? 갈아엎는 거 한번 보고 오시죠. 잘 보세요.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이 이렇게 눈쟁이의 방이 있어요. 이쪽을 이제 제가 보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스피커를 이렇게 설치하면 이제 스피커를 하는 사람들은 뭔말 안다? 저 새끼 미친 새끼네. 스피커 쓸줄 모르네. 저 새끼. 여기는 벽에 딱 붙여놨는데 여기는 오픈도도 돼 있잖아요. 한쪽이 오픈돼 있으면 당연히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칭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뒤에 침대가 보이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압축봉을 조져가지고 여기다 이제 커튼을 설치를 할 겁니다. Several days later. 그 구성도대로 한번 옮겨 볼게요. 이렇게 갈아엎은 이유는 세팅 업체를 하지 않습니까? 방문을 해서 세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격으로 세팅을 진행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방송 관련 세팅들도 전부 다 진행을 하지만 마이크의 톤 보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세미 믹싱? 보컬이라든지 마이크 쪽만 하는 거니까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정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점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녹음이 된 환경 자체, 그 사람 목소리 혹은 마이크 뭐 이런 거에 문제점을 알아내서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제대로 된 장비가 있어야 그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M50X 모니터링 헤드폰도 사용을 하고 있었고 HD600 모니터링계의 약간 레퍼런스라고 할 수 있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폰 구동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DAC도 하나 추가로 장만을 했습니다. B-Pace Pro를 사용을 했는데 부족하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DAC가 바뀌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ADI2 Pro FS 를 하나 장만을 했고 지금 사용하는 건 아일라우드 MM인데 솔직히 뭐 음감용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친구인데 모니터링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상당히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보통 믹싱을 하거나 뭐 마스터링을 하거나 지금과 같은 업무의 약간 풀 버전을 하시는 분들 뭘 구비를 하냐? 당연히 스피커입니다. 아무리 이 헤드폰들이 좋아도 이제 스피커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플랫한 모니터링 레퍼런스를 낼 수 있다든지 위상이라든지 음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 없어요. 헤드폰에서는. 그래서 스피커를 하나 샀습니다. 입문용 장비입니다. 제네렉 8330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가격은 두 통 한 조에 290인가? 뭐 아무튼 그 정도 합니다. 저는 이제 추가로 얘를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GLM이라고 제네릭 라우드 스피커 매니저라는 제네릭 전용으로 나온 제품이고 이것보다 더 싼 모델들도 있는데 굳이 이 모델을 선택을 한 이유는 룸 보정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룸을 측정을 하고 이 방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쉽게 말하면 EQ죠? 스피커에 EQ를 매겨가지고 보상을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쳐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방이 제대로 꾸며져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스피커를 사용하는데 방해될 만한 것들이 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스피커를 바꿔줄 겁니다. 이씨 생각보다 개 크네 스피커. 이야 아름다운 자태입니다. 무광에 약간 유리 섬유 같은 거 뿌려놓은 느낌. 아 난 이게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고무였네요. 야 씨 사이즈 차이 봐. 사이즈 차이 보세요. 이제 랜 케이블 보정하는 거를 스피커랑 직접 연동을 해가지고 케이블 연결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측정치가 이렇게 나 있고요. 측정치도 그냥 FR, Frequency Response라고 보통 이제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거는 이런 것들만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막 잔향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포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 포트, 그냥 컴퓨터 그 전원 케이블로 들어가는 전원 포트랑 디지털 인, 디지털 아웃, 그리고 아날로그 인 전부 다 이제 똑같이 XLR 포트로 되어 있는데 케이블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뒤가 이제 보정이 사용하는 SAN, 랜 포트, 랜 인 아웃이겠죠? GLM 네트워크 해가지고 병렬로 할 수 있어도 인 아웃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꽂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하나를 연결하고 이걸 연결 이렇게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나? 썬더볼트 같은 데도 쓰는 거죠.
거잖아요. 그래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레프트 라이트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설치해도 돼요. 비싼 스피커는 그렇습니다. 스탠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스탠드는 오고 나서 설치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짜잔, 요가 블럭입니다. 이 스피커 스탠드 싼 맛에 하기 괜찮다길래 샀었는데, 야 된다. 일단 임시로 이 정도만 높이를, 원래는 귀 높이까지 다 올려야 되는데, 너 이제 필요 없어? 나 필요 없어? 모든 남자들 똑같아. 일단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삼각형. 여기서 여기까지가 78. 그럼 여기서 내까지가 78이 돼야 돼. 78. 나름 낫배드. 이 정도면 일단은 약간 기본 베이스. 일단 귀 높이를 여기까지 맞춰야 됩니다. 스탠드는 그거 주문을 해놨으니까 스탠드 오고 나서 맞추는 걸로 하고, 세팅하는 거 꼽아야 되니까. 얘는 뭐지? 아, 볼륨 컨트롤. 볼륨 컨트롤 노브가 이제 필요한 이유, 제가 알기로는 매칭을 안 시키고 디지털 아웃이 볼륨 조절이 돼요. 근데 아마 여기서 볼륨 조절을 하면 음질이 깎일 겁니다. 아마 SPL이 깎였었나? 그럴 거예요. 0으로 받은 다음에 스피커 자체에서 볼륨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있는 장비가 요거, 스테이션 같이 여기 이제 꼽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USB를 컴퓨터로 연결할 수 있고, 볼륨 조절 컨트롤, 요거는 토크백 하는 마이크인가? 그리고 GLM, LAN, 트랜스 터미네이터, 이건 필요 없죠. 요게 이제 계측기, 쉽게 말해서 그냥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아주 플랫하게 나오는 마이크라고 보면 될 거예요. 제가 남는 조명 삼각대 그냥 하나 들고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지 않을까? 오잉? 오잉? 딱 두 번 측정을 하는가 보네. 이게 청취자 위치에 이렇게 냅두면 맞겠지? 그리고 이 사람 무슨 셋업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요. Confirm. 오, Calibrated 됐습니다. 오, 이렇게 해서 그냥 보정이 끝난 거야? 아니, 내 룸 상태가 지금 어떻게 개판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 와, GLM 매뉴얼이 너무 많아. 머리 아파요.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와, 내 룸이 이렇게 찍혔다. 측정과 보정 완료. 측정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측정이 된 거고, 보정 완료가 이제 자동으로 캘리해서 이 0dB 근처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준 거. 이 필터가 지금 어떻게 들어갔냐, EQ를 어떻게 넣었냐. 아, 이해하기 굉장히 쉽네. 근데 이제 딥은 보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로 튀는 부분이 있고 밑으로 까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밑으로 까이는 부분은 배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커의 배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에 있는 뭔가 스피커의 소리를 방해하는 녀석들의 문제점 때문에 생기는 푹 꺼지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은 EQ로 그 대역을 더 부스팅해서 크게 틀어줘도 보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GLM은 보상을 안 해주고 이 위로 튄 부분만 EQ로 깎아가지고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으로 캘리된 부분을 보시면 여기 딥이 있네요. 111Hz에 마이너스 10dB 정도의 굉장한 딥이 있네요. 57Hz에도 딥이 있고, 44Hz에도 거의 10dB 수준의 딥이 지금 3개나 있습니다. 앞에는 뭐 재생이 안 되는 대역이라 할지라도 피크 있는 부분은 다 보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도 딥이 없죠. 여기 또 큰 딥이 하나 있네요. 830 부분에 좀 완만하게 까이는 딥, 그리고 여기도 2700 부분에 마이너스 8dB 정도의 딥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 룸 상태가 일단 안 좋은 건데, 이거를 제가 뭐 보정을 해서 어떻게 할진, 배치나 이런 거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해보는 거라고. 일단 첫 번째 찍었을 때, 이 룸이 개판인 상태, 준비도 대충 아무것도 안돼 있는 상태 찍었을 때는 대략 이렇게 나왔다. EQ를 좀 여기 많이 피크 인데는 먹이고, 아직도 DB 좀 많이 남아있다. 제 스피커에서 이제 뭐 보고, 110이랑 여기 저역대는 제대로 재생이 안 되는 수준으로 봐야죠. 여기다 이제 서브우퍼 달아가지고 여기 라인 채워주고, 얘가 잘 재생을 못하는 부분 컷 해가지고 다 넘기는 거죠. 서브우퍼야, 네가 여기는 알아서 재생해라. 나는 좀 쉬어야겠다. 이게 스피커마다 측정치를 불러오는 거였구나. 클릭을 해서, 내가 아까 봤던 건 왼쪽 스피커고 이 오른쪽 스피커네. 지금 밸런스가 다르네요. 배치가 달라서 그렇죠. 지금 뭔가 주변에 있는 것도 다르고, 여기 모니터가 막 여기 막고 있고 막 그러니까. 아무튼 공통적인 건 100에서 110, 여기 DB랑 여기 이런 건 룸 전체가 그런 거고, 이 앞라인은 여기 근처 위치인가 보네. 아, 근데 내가 원래 헤드폰으로 듣던 느낌이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일단 이렇게 해상력이 구린 느낌이지? 이거 룸이, 셋업이 아무것도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찍었을 때 보시면은
700에서 800Hz가 거의 마이너스 보정이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7.4 딥이 빠져있고, 여기도 이제 2300 부분이 마이너스 7, 그러니까 해상력 부분을 많이 갉아먹을 수 있는 대륙대라서 그렇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깔끔한 맛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 노래를 들었을 때. 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룸을 조금 더 일단 고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귀 높이 확실히 맞춰야겠다. 귀 높이 여기 있는 거랑 지금 밑에 있는 거랑 차이가 심하네요, 이렇게 했을 때랑. 그것 때문에 지금 해상력이 더 구리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스피커를 좀 더 당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왜 여기 모니터가 있으면 안 되는지 알겠네. 여기 있으니까 조금 더 좁게 들리는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한 이까지 있어야 돼요, 거의 제대로 들으려면. 스피커 배치도 좀 따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M에 비해서는 그래도 당장은 좋게 들리는데 좀 더 셋업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뻥 뚫리는 느낌을 얻기를 원했지만 한번 그냥 바꿔보자마자 뻥 뚫리는 느낌은 없어요. 이 방이 얼마나 더 구린지 알 수 있게 됐다. 이제 좀 더 보정을 해나가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봐야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상태상 근데 진짜 좀 막 개쩌는 느낌은 전혀 아니긴 하네. 귀 높이까지 확실히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아.